이거 지금 녹화되는 건가요? 잘 나오나? 자, 여러분, 먹방계에 떠오르는 요정 김세아입니다. 오늘 저는 공에 왔어요. 오! 공, 이곳은 만남의 광장인데요. 여러분, 만나는 광장이기도 하지만 만남의 광장이기도 합니다. 왜냐? 맛의 고장이기 때문이죠. 뭐가 유명합니까? 유자 유명하죠. 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또 뭐뭐뭐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흥을 한번 투어해 볼 텐데 두 분 어떻게 저를 좀 잘 안내해 주실 자신 있습니까? 소화제 챙기셨나요? 소화제뿐만 아니라 다 챙겼고 일단 3박 4일 굶었어요 지금. 아, 예. 모자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흥 먹방 투어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먹방 브이로그 로그인! 여기는 고흥 전통 시장입니다. 아, 네. 입맛 없을 때 이 시장 오면은 잠시만요. 입맛 없을 때가 무슨 얘기죠? 아, 입맛을 여기가 더욱 더 땡겨주는. 네네네. 아~ 왜 냄새가 좋아요. 오, 이거 약간 네, 네. 생선구이? 맞아 맞아요. 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숯불 생선인가 봐요. 네. 생선 종류가 왜 이렇게 다양해요? 얘는 일반 오징어고요. 예. 얘는 갑오징어. 이거 한번 드셔보시나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유, 이거 어떻게 또. 아유, 또 이렇게 또 주시면 또 먹게 안. 와, 설마는 거 봐. 어떻게 여러분? 와, 저 이거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는 맛이에요. 이거 먹어보세요. 어떤 맛이에요? 씹을수록 고소해. 씹을수록 고소한 정말 뻔할 뻔자. 어떤 맛이에요? 여기 겉에는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이 안에는 이렇게 부드러워요. 여기가 육즙이 살아있어요. 이 맛집들은요 요 앞에 입구에 붙어있는 게 많습니다. 고봉 음식점에다가 친환경 음식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철 음식 하면은 바로 이 서대. 서대. 서대 회 빼먹을 수가 없죠. 어머. 한번 먹으면 다시 오고 싶은 맛. 정말 뻔한 냄새의 달인. 와, 이거 어쩜 아니 학원 다녀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주 하니까 뻔한 말. 아, 자주 하니까. 당연한 말인 건. 먹튜브 보시는 분들께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음식을 앞에다 두고 이게 왜 말만 하느냐. 좀 제발 고흥 음식을 먹어달라. 저희가 이 요리를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 탱글탱글. 와. 고흥 양파! 양파 무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무한 양파! 아, 고흥도 유명합니다. 아, 고흥도 유명해요! 네. 그 고흥 양파는 네. 기존 양파하고 어떤 맛이 다른가요? 자, 또 뻔한 얘기. 고흥은 전국 통틀어서 일조량이 거의 1위에 거론될 정도로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당도가 엄청 높아요. 아, 그러면 달아요. 양파지만 맵지 않고 달겠네요. 네. 자, 그럼 고흥 양파. 네. 고흥 양파가 이렇게 맛있으면 무한 양파가 무한하지. 가지 드셔보시죠. 가지 가지 하세요. 아, 궁금하십니다. 저희가 이 고흥의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이곳에는 근데 왜 온 거예요? 고흥 하면 꼭 드시고 가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곳이 바로 장어의 거리.
전 장어탕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궁금하시면 다음에 기회에 직접 오셔서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 지금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 많은 지금 구독자분들 12분께서 지금 장어탕을 기대하고 계신데 못 먹습니까? 자 그럼 다음 기회에 오시고 자 지금 갈 길이 급해요. 여러분 빨리 가세요. 다음 기회에 오늘 못 먹는데요. 제 돈 주고 와서 먹어야 된대요. 이런. 지금 두 분이 나가겠대잖아요. 사장님이 직접. 와. 이야 박수. 아니 근데 사장님 이게 왜 호주 월남쌈입니까? 호주에서 내가 요리를 해 먹었으니까. 아 내가 아. 호주에서 먹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좀 다르긴 다릅니다. 일반 네, 그 월남쌈집에 가면 이런 육포 소스 이런 거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평당해서 먹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월남 고기를 끓여서 와. 24시간을 숙성을 시켜서 기름을 다 제거한 다음에 육수도 마찬가지야. 육포 소스를 먹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월남쌈 드시면 맛있잖아요. 그 맛있는 거에 얘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맛이 배가 돼요. 주변에 다른 친구들 만약에 놀러 온다 그러면은 여기 꼭 한번 데려와서 같이 오. 먹어보고 싶어요. 바깥에 한번 보세요. 아, 네. 풍경 한번 보고 입으로 맛있는 거 먹고.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그 삼겹살 백반 들어보셨어요? 삼겹살 백반? 그냥 삼겹살 집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반찬이 기본이고 삼겹살을 얇게 썰어서 맛있게 구워주세요. 정말 가성비가 되게 좋은 그런 음식점. 어머 이건 뭔가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헛조림밥이에요. 잎만 따서 네. 쪄서 말려서 또 말려요. 그렇게 해서 버섯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고 소스에다가 조리듯이 해서 정성 나오는 음식이에요. 정성이야. 제가 알기로는 이 요리 한번 하면 10년이 늙는다고. 근데 드시면 20년이 젊어지는. 이야 사장님 아유 멘트가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 맛이에요? 저처럼 이제 해조류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도 좋아할 맛. 네. 토스로 뭐 요리 그런 게 땡기진 않잖아요. 토스에 대한 재발견? 토스 재발견. 야. 여러분 아 지금 세 명 남아 계신데 이번에는 과일 소스 돈가스인데 여기에 소금 맛이 있는데 이게 과일하고 단맛은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먹어보면 설탕 넣는지 안 넣는지 딱 답이 나와요. 넣었네 넣었어. 밥가루로 하나 넣으셨네요. 넣었어 엄청 달아요. 유자가 들어있어. 아, 유자. 유자가 들어있는데 과일 소스가 팍 끓고 있을 때 마지막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 자, 어떤 맛일지. 어때요? 그 청유자의 맛이 느껴져요? 이 풋풋한 청유자 맛이 느껴지면서 그 고운 고추의 그 맛있게 매운 게 살짝 스쳐 지나가요. 오, 와요, 그러니까 와. 확 맵진 않은데 그게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향으로. 예. 특유의 그 풋풋한? 향긋한. 그게 입안에서 계속 맴돌아요.
저희 진짜 너무 배가 불러서 아시잖아요. 한정식집에서 실컷 먹고 또 월남쌈을 또 그렇게 많이 먹고 못 먹을 것 같았거든요. 말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밥집을 세 군데를 갈 수가 있느냐 했는데 여기 먹고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뭐 고흥 맛집이 대단하네요. 그냥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세아 씨는 고흥에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 가면 좀 먹으면 더부룩해서 못 먹잖아요. 근데 건강한 고흥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뱃속이 과식을 해도 편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재료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아쉽지만 먹방 브이로그는 여기서 로그아웃 클릭! 자 이제 우리가 디저트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어떤 저희... 후식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 간식으로 수제만두 어때요? 손으로 만든. 오 만두 너무 좋죠. 달달한 호떡 어떠세요? 매생이 호떡 있어요. 야, 그러면은 만두 한번 치고 호떡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생이 호떡. 이야 매생이 호떡이요?